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22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 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22절로부터 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침소에서 합방을 하는 그 장소를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또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정혼한 여자, 이스라엘에게서는 정혼한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 동일한 취급을 받는 정혼한 여자, 그가 아직 처녀일지라도 정혼한 몸일지인데 남편과 온전히 합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결혼하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혼의 관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그들은 결혼한 날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날로 여겨요. 그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법적인 관계를 맺어진 날인데 그 날을 결혼한 날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 날이라고 그들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 것이냐. 오늘 이 동침한 남자와 여자 그들이 음행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은 왜 주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 사이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느냐? 그 율법을 주신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음행하는 자나 이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법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율법의 정죄함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죠. 그 율법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율법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용무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정혼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한 것을 에스겔서 16장을 가보면 28절에 내가 음행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아수르 사람들과 음행을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음을 행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 애굽하고도 아수르하고도 또는 바벨론하고도 그들이 음행을 한 것은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것을 취해서 용납하고 한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안 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것.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쉬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 아두나이, 너의 구원이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분이시다. 에하드, 단 한 분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 한 분 너희의 주가 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다른 그 누구도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다른 신을 찾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겼느냐? 그들이 그렇게 아스로와 화친하고 애굽하고 화친하기를 원했고 바벨론의 것을 취하면서 그들이 가진 병거와 그들의 마병이 우리를 뭔가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가져오고 그들의 풍습을 가져오고 그들의 정치적인 방법을 가져오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세상에
어떤 이론과 방법과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행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취해요. 큰 교회, 뭔가 성장하고 성공한 목회인 것 같으면 그들이 성공한 목회의 방법을 다 갖다가 그것을 접목을 해서 뭔가 나도 큰 교회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목회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러한 것들을 취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이 만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그 길이를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와서 이 정혼한 여자와 둘이서 음행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정혼한 혼인의 관계를 맺은 교회가 된 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그 전책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오랜 동안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십자가는 말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는 의지하지 않냐고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것들, 세상의 방법, 이론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아스로와 행음하고 애굽과 행음하고 바벨론과 행음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단 하나, 단 한 분 구원이라고 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했으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십자가는 말해주지도 않고 십자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이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면 그것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동침을 하는 이러한 것은 반드시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건 성읍 문에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율법 앞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 사망에 놓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동침할 때 성문 안에서 동침을 한 것은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질러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것을 받아들인 증거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단이 나에게 어떤 문제들을 내 앞에 놓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나에게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내게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남자예요. 그렇다면 이 남자들이 나에게 동침을 하려고 달려들 때 정혼한 여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해지고자 하는데 다른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과 자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흑암과 공고와 새사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남자가 내게 동침하자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이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를 여기서 건지신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를 덮쳐서 나를 음행하고 나를 갖다가 더럽히려고 할 때 그가 소리를 질렀다면 구원이 임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남자에게 당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한 행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는 얘기죠. 다른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곧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음행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하지 아니함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했다면 나의 주 단 한 분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가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다. 라는 걸 우리는 구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너희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다 라는 거예요. 음행은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지은 죄이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지은 죄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심령 안에 다른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신이 들어와서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진 우리 심령이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무엇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끔 하였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남자를 받아들인 정원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전하고 온전하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까지 나는 잘 보존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하고 섬기는 심령이 되어지고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신명기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부분에 가서 신명기 22장 12절에 그 몸에 술을 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왜 달게 하느냐? 민수기 1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을 그들에게 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였든 그 문제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다 이루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그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다 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임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술을 달아서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또한 같은 이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로 세워져 있다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온전히 주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 이것이 음행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음행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이 이유는 바로 사랑을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율법 앞에 놓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놓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음행과 나의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할 때는 그 십자가 핏뿌림이 내게 뿌려져서 나를 정결한 처녀라고 인정을 받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당한 자는 부르짖어도 아무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강간한 남자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주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여자를 아내로 택하였지만 그 여자가 온전히 그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주님 앞에 정말 그 주인으로 온전한 영접을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여자를 강간한 남자, 곧 사단만 진멸을 받게 되어지고 그 여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요. 그리고 율법 앞에 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아니한 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내로 택한 여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아내가 되어진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이제 안 상태에서는 우리는 율법 앞에 있는 자처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깨닫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만족하는 그의 정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의 것을 구하거나 세상의 것을 탐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결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고 음행했다면 결단코 우리가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오늘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구원한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결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로 만족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요. 반드시 율법 앞에 설 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28절, 29절에 나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와 만나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 50세겔을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50세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50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 히브리어에서 50이란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예요. 이 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50세겔로 드려졌어요. 아버지께 50세겔로 드려졌기 때문에 평생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어지게 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평생의 아내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 십자가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